첫 버스가 왔습니다. 예보대로 바람이 엄청 심해요. 과연 이 영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 진짜 이 영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선크림을 안경 위로 바르시는 오지레이가 있습니다. 저희 중령에서 천동으로 후퇴합니다. 오늘 같은 바람에 중령에서 가는 그 능선을 걸으면 후퇴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추웠던 중령에서 탈출해서 지금 천동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천동에서 오시면은 주차장에서 비로봉까지는 7km 무난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등산 코스입니다. 소백산은 해발 1440m로 겨울 되면 눈꽃으로도 유명한 산이죠. 소백산에서 눈꽃 보기 예쁜 코스 1등이 천동 코스인 것 같아요. 2등은 방금 탈출한 중령 연화봉 코스. 오늘은 제이선님과 자유와 산 부부님과 함께 산행하러 왔습니다. 원래 지리산 가려고 했던 분과 원래 태백산 가려고 했던 분들과 저는 원래 출근하려고 했던 분 함께 산행하고 있습니다. 천동 코스 시작하면 이 다리? 얘를 건너야 되죠. 이 다리 밑에 다리안 폭포 있습니다. 300m도 안 올라왔는데 제이선님이 이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제이선님한테는 마가 낀 소백산이 아닐까 싶어요. 다행히 마이크 찾으셨나 봅니다. 아, 오늘 소백산에서 후닥거리 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 소백산의 저주가 이어지나 했는데. 중령에서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오늘 산행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는데 천동 코스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습니다. 산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여기 눈이 전혀 없지만 위에 올라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다는 천동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깃대정은 보대미 풀과 여우입니다. 천동 입장. 제가 한라산 반팔 입고 간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겨울에 오히려 더 옷을 얇게 입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땀이 많이 나는 산행을 하면 꼭대기 능선보 올라가서 추우면 그 땀이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땀을 최대한 안 나게끔 천천히 올라가고 옷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면서 이 땀 조절을 위해서 저는 얇게 입습니다. 겨울 산행할 때는 경량 패딩과 아주 빵빵한 패딩 두 개씩 항상 꼭 챙겨 다닙니다. 옷이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고 제가 몸에 열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 입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동 주차장에서 쉼터까지 한 반반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은 여기서부터 상고대가 장난 아닌데 오늘은 그냥 하늘만 예뻐 보입니다. 천동 쉼터에 왔습니다. 소백산 하면 뭐다? 소백마녀다! 소백산에서는 소백마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허락 받고 오신 거죠? 네. 저는 통행세도 냈어요. 통행세. 좀 이따 봐. 네. 먼저 올라갈게. 안녕. 안녕. 나중에 살아서 봐요. 제발. 소백산 등산 코스 중에 화장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연화봉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천동 쉼터 앞에 보면 여기를 보면 이제 오늘 소백산의 눈꽃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운명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뼈트버들 셋이서 만나자마자 카메라를 이렇게 딱 들고 지금 셋 다 카메라 들고 찍는 거 보세요. 산행한 지 2시간 경과 천동 쉼터 통과. 천동 쉼터가 1051m라고 적혀 있었고요. 아무래도 1000m를 넘다 보니까 기온이 뚝 떨어진 게 딱 느껴지고 그리고 눈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천동 주차장에서 천동 입구까지 무난한 오르막이었다면 천동 쉼터부터 비로봉까지는 가파릅니다. 뽀도독 뽀도독 눈 받는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자, 마이크 달고 가실게요. 네, 두 분 걸 보고서 설악산에서 만나고서
저거 좋은 것 같다 라고 폭풍 검색하다가 이걸 사게 된 거잖아. 천동 상거리까지는 2km. 이 2km 구간에 천동 코스의 하이라이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뭇가지에 눈 쌓인 예쁜 모습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고사모 구간이 있고요. 구상나무 군락지, 거기도 상고 대피면 굉장히 예쁘죠. 오늘 하는 걸 보니까 예쁠 것 같습니다. 소북 3-10, 지금 해발 1229, 상고대 세상으로 입장. 어우, 얼마나 신나시는지. 저 등산객분은 춤을 추시네요. 그거죠.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한라산에서 못 본 풍란을 여기 보네요. 제가 아직 해발 1200밖에 안 돼갖고 위에는 얼마나 예쁠지 기대가 됩니다. 이 구간이 바위도 좀 험하고 경사도 있는 편이라 힘듭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예쁜 상고대 보면서 올라가면 힘든 줄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이야, 상고대 날아가네요. 행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저 혼자 보는 거 아니고 오늘 좋은 분들과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산보 1풍경 중이신 자유님.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손가락 발가락과 맞바꿀만한 풍경이 되죠? 네. 구속냉증이여 힘을 내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도 제법 쌓였습니다. 아이젠은 무조건 필수고요. 스패치도 있으면 좋습니다. 카메라맨들이 풍경 찍느라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 이제 구상나무 군락지 시작입니다. 저기 해가 보일 듯 말 듯 지금 또 구름 속에 숨어버렸네요. 저기도 하얀 상고대, 여기도 하얀 상고대. 구상나무 눈꽃 터널 통과하면 여기 앞에 풍경이 확 트이면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도합 2000년을 산다는 고사목이 있습니다. 와, 파란 하늘도 좋지만 이런 순백의 하얀 세상도 좋아요. 고사목을 지나면 이제는 주목군락지 속으로 고고! 아, 이 주목들, 이 주목들도 굉장히 오래된 주목들입니다. 아, 참 예쁘다. 아, 여기 데크, 비로봉 상거리 가기 전에 이 데크에서 옷 정비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로봉 가면 바람이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옷을 단돌이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저도 이런 날에 패딩 입는다고요. 고글도 쓰십니다. 지금 기온 영하 10도, 풍속 한 7, 8 예상합니다. 그럼 체감 온도가 한 영하 20도는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기온이 낮은 것도 힘들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고 예보가 돼 있었고, 예보를 보시고 춥다고 하면 방풍옷과 그리고 얼굴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이렇게 무장을 하셔서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와, 저기 너무 예쁜데
바람이 눈보라가 장난 아닙니다. 저는 1년 중에 겨울 산행을 제일 좋아하고요. 겨울 산행이 춥고 힘들긴 하지만 준비 잘 해오시면 이렇게 멋진 풍경 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 20분 후에도 똑같이 하는지 한번 보자. 천동산 거리 여기서 이제 비로봉 단 600m 남았습니다. 저기 비로봉 사람들 많네요. 비로봉 가기 전에 여기 천동산 거리 10m 여기서 마지막으로 옷 단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하얀 눈꽃을 피웠네요. 위아사님 있는 저기 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아사님 계시던 봉우리 올라오니까 와 풍경 죽이네. 연화봉부터 제1연화봉을 건너 이 능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가기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비로봉 비로봉과 와 국망봉까지 하얗게 눈꽃 모자를 썼습니다. 너무 예뻐요. 오길 잘했다. 저기도 너무 예쁘고 여기도 너무 예쁘고 예쁜 곳 천지. 어떡해. 좋아. 이 나무가 봄에 왔을 때 철쭉 진짜 엄청 큰 나무였는데 오늘 상품이 조금 넓혔습니다. 여기 녹용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실하네요 녹용이. 오늘 소백산에는 쑥밥물도 준비가 돼 있고요. 진짜 미친듯이 추웠다고 느껴질 때가 3년 전 연합봉 가려다가 보면 날 그날이 진짜 추웠고 오늘은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중량부터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 아이젠타임? 네. 오케이. 남자가 무릎 꿇을 때는 아이젠 신을 때다. 천동 상거리에서 하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천동 코스 왔다 갔다 왕복 원점 회귀 산행이 되겠습니다. 왕복이라도 이런 예쁜 풍경이라면 오히려 좋아. 이런 예쁜 길은 하루에 두 번 보면 두 배로 행복합니다. 이야 너무 예쁘다. 파란 하늘이 나왔습니다. 역시 상고대는 코발트 블루 하늘에 하얀 상고대가 최고 1등. 구상나무 군락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눈꽃이 굉장히 예쁘고요. 아래로는 눈꽃이 아침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뒤에 보이는 파란 하늘과 상고대는 참 예쁘고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방향으로는 상고대 많이 녹았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는 구름 속에서 흐린 날씨로 갔었고 지금은 해가
쨍쨍해지면서 이 해가 뜨면 기온이 올라가고 그럼 상고대가 급속도로 녹습니다. 겨울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일찍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근데 30분 늦게 온 게 누구죠? 네? 약속 시간에 30분 늦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전화가 10번을 했는데. 네? 부재 중 10번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난 그 사람 집 앞에서 20분을 기다렸는데. 네? 천동 코스가 돌덩이들이 많아서 눈이 차라리 확 많이 와서 이 길을 덮어버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좀 어중간할 때는 아이젠도 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좀 조심조심 하면서 걸으셔야 됩니다. 다시 천동 쉼터. 미모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는 않지만 약간은 지루한 돌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성판악을 갔다 와서 그런지 이 성판악 닮았네요, 이 길이. 그럼 막 겨울장비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이런 게 작년에는 겨울장비 그랬고 엄청 좋았어요. 무슨 행사를 하는지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백산은 가을철 산방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비로봉, 국망봉 능선은 산행이 안 되고 산방 기간에 갈 수 있는 코스는 연화봉과 비로봉 요 능선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망봉 능선까지 눈꽃이 너무 예뻤는데 거기는 못 갔습니다. 겨울에는 눈 밟으면서 산행하니까 다른 계절보다 등산할 때 체력 소모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길게 가는 것보다는 짧게 예쁜 코스로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백산은 정신이 없어. 소백산의 눈꽃이 예쁜 코스는 첫 번째 오늘 간 천동 코스, 그리고 두 번째 중령에서 연화봉 가는 코스, 이렇게 두 가지 제일 추천드려요. 천동에서 중령으로 가시거나 중령에서 천동으로 오는 코스를 추천드리고요. 아, 난 체력이 좀 약하다 이러면 천동 왕복도 괜찮습니다. 왕복도 14km라서 절대 짧진 않아요. 소백산 겨울산행 오실 분들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보온입니다. 소백산이 저체온으로 사망사고가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기는 하지만 손, 발에 동상이 되게 잘 걸립니다. 그래서 겨울 소백산 오실 분들은 장갑 두꺼운 거 꼭 챙기시고요. 핫팩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유비 무한이라고 겨울 산행 준비 단단히 잘 해오셔서 즐거운 산행 그리고 예쁜 풍경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리안 폭포를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소백산 눈꽃 랜선 산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오셔서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안녕. 자, 어떻게 하지? 하나, 둘, 셋 하면 떼면 되는 거지? 네. 아니, 이렇게. 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래요? 그거를 리피트 하면 너도 모르네.